드세요?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음식에다가 고기를 거의 콕 넣어요. 네. 근데 거기다가 콕도 넣어요. 꺼내자마자 집안에 진한 향을 내뿜는 이것의 정체는? 흰솥밥. 먹는다 이거. 하다 보면 써봤니? 저 밥을 꺼먹네 저거. 난 주지 마. 근데 아세요 이거? 알죠. 고수요 고수. 그 모양이 미나리와 닮았지만 잎이 더 잘고 가늘게 찢어진 고수.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쓰이는 향신료의 일정으로 고기의 노린내를 잡아주는데 육류 위주의 우즈베키스탄 밥상에선 빠지지 않는 채소라고 할 수 있다.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되며 예로부터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데 탁월하다고 전해진다. 임신 후 일주일에 3번 이상 고수를 챙겨 먹는다는 굴사람. 고수를 먹는 방법이 사뭇 궁금한데 먼저 먹기 좋게 썬 채소들을 볶은 후 단단한 고수 줄기 부분을 넣고 20분 정도 쪄낸다. 마지막에 고수 잎을 곁들이면 채소찜의 일종인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 딤라마가 완성된다. 고수가 듬뿍 든 고향 맛의 신난 며느리 굴사람.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반응은? 한국 사람들 막 깻잎 즐겨 먹잖아요. 근데 외국 사람이 그 깻잎을 먹었고 이게 뭐지? 하고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. 강한 맛과 향이 특징인 고수. 아들 환희를 위한 굴사람의 고수 요리법은 무엇일까? 방법은 간단하다. 요구르트에 잘게 썬 고수 잎과 오이를 함께 넣어주면 완성되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우즈베키스탄식 채소 냉채 아크로시카. 어때? 맛은 어때요? 맛은 좋아?